애플의 환경보호의 목적의 일환으로 가죽으로 제작되는 악세서리들을 단종했습니다. 애플의 가죽 케이스나 가죽 밴드들은 퀄리티가 좋았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지만 가죽 소재를 무두질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환경오염이 유발되기 때문에 애플의 선택이 옳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죠. 그리고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애플은 최근 가죽 악세서리 단종에 대한 영상도 공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가죽 악세서리를 단종하는 의도가 어떻게 됐든 가죽 악세서리를 대체하는 제품 때문에 애플의 가죽 단종을 옹호하기가 힘듭니다. 애플은 탄소 중립을 위하여 가죽 소재를 대체해 파인우븐이라는 직물 소재의 악세서리를 출시했습니다. 애플이 소개하기로 파인우븐은 소재의 68%가 포스트 컨슈머 재활용 원료로 구성된 세련되고 튼튼한 트윌 직물이라고 합니다. 이 파인우븐을 사용해 아이폰의 케이스 및 맥세이프 지갑, 애플워치 밴드 등으로 출시되었습니다. 퀄리티가 좋던 가죽 제품이 더 이상 출시되지 않는다는 것에는 아쉬움이 있지만 파인우품 제품도 퀄리티가 가죽만큼 좋다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파인우븐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파인우븐은 작은 충격이나 스크래치에도 영구적인 흠집이 너무나도 크게 남았으며 짧은 기간만 사용해도 쉽게 더러워진다는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직물 소재의 특성상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긴 하지만 파인우븐은 그래도 정도가 너무 심했습니다. 오죽하면 애플스토어에 진열된 파인우븐 제품이 쉽게 오염되고 흠집이 생기기 때문에 새 제품으로 자주 갈아야 한다는 소식도 있었고 일부 직원들은 파인우븐 대신 다른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권유했다고도 하죠. 애플도 파인우븐에 대해서 결국 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 소식 및 애플의 내부 테스트 프로토타입 수집가인 코스타미의 트위터에 따르면 애플은 파인우븐 악세서리의 생산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코스타미는 애플의 파인우븐 악세서리의 내구성이 좋지 않아 파인우븐의 생산을 중단을 결정했고 가죽이 아닌 다른 소재로 옮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베스트바이나 월마트와 같은 일부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선 이미 파인우븐의 판매를 중단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차기작도 나오지 않겠죠. 며칠 전에도 가죽 악세서리의 제거 영상을 게시했기 때문에 파인우븐이 단종된다고 해서 가죽이 다시 돌아오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가죽을 대체하고 파인우븐을 대체할 제품은 출시가 되어야 하는데 비건 가죽 정도가 대안이라면 대안이 될 수 있겠죠. 파인우븐의 가격이라도 좀 저렴했으면 이 정도의 반발은 없었을 텐데 아이폰의 케이스, 맥세이프 지갑 $59, 애플워치 밴드는 $99, 국내 가격은 85,000원, 135,000원입니다. 애플이 파인우븐에서 좀 배우는 게 많았으면 하고 후속 제품도 어차피 비싸게 나올 건 뻔하니까 적어도 돈이 아깝지 않은 제품이 나왔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파인우븐의 단종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피였습니다.